한국의 무슨 간이역보다는 크고, 독일의 간이역인가요? 아니죠. 성식역입니다. 독일은 한국처럼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역을 짓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 같아.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외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무궁화호 같은 거? 바깥으로 나오니까 집들이 더 아름답네요. 저는 오늘 레기오날레 기차를 타고 새로운 근무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외곽의 집들은 참 멋있게 생겼네요. 멋있습니다. 자연이 살아있는 독일입니다. 산에 등산을 가면 산이라고 그러기도 뭐하고 하여튼 뭐 나지막한 동산에 등산을 가면 독일에는 멧돼지들이 자주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별 관심을 안 둬요, 걔네들이. 그래서 그냥 걔네가 나타났다 그럼 우리도 관심을 두지 않으면 돼지들이 우리한테 오지 않아요. 근데 관심을 둔다? 그럼 걔네도 사람들한테 굉장히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다가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야생동물들에게 관심을 두지 마라. 왜? 독일은 다 개인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동물들도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산다. 그러니까 관심을 두지 마라. 독일에는 여기저기 멋있는 버려진 성곽들이 많아요. 성들이 많은데 간혹가다 그런 성들을 구입해서 그곳에서 호텔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들이라 그 건축 뭐라 그러죠? 리모델링 그런 거 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지만 그런 것 때문에 비좁고 하더라도 그 호텔을 굉장히 비싼 가격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랜드마크처럼 운영되는 호텔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일은 나무도 키가 커요. 사람도 키가 크고 다 큽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지만 그 땅의 기운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예전에는 이 나라 사람들도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걸로
역사에서는 말하고 있죠. 우리나라나 여기나 뭐 그렇게 키 차이가 많지 않았는데 이게 서구 사회가 더욱더 음식 문화가 발달하면서 먹을 게 많아지면서 육류 소비가 많고 그러면서 키 성장이 발육 속도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한국 간의 이 특징 중에 하나는 성인병 종류가 비슷한 성인병이 한국하고 독일하고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이탈리아나 한국과의 공통점은 성인병에서는 그렇게 비슷한 게 많지 않아요. 아마도 그 독일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조미료를 예전에는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 천연 재료들을 많이 이용해서 음식을 소비했기 때문에 그런 성인병이 한국과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내려야 될 여기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내릴 준비를 천천히 해야겠습니다. 아, 정말 독일의 깡 시골입니다. 저렇게 지붕이 저런 건물이 맛있어. 독일 시골 경치입니다.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왜? 나무가 너무 울창해서. 독일의 아담한 시골 마을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저런 옛날 역이나 그 방앗간 혹은 그런 데가 멋있어요. 와, 이건 뭐냐? 어디 가는 거냐?